장 보러 가야겠다. 오늘은 마트 주말 세일하는 날. 기대가 되는구만. 우와, 아빠, 이번에 문을 또 바꾸네요. 이 정도 대문이라면 엄마한테도 끄떡 없을 거야. 하지만 또 엄마가 부술 것 같은데. 절대. 이 문은 45번의 담금질로 재탄생한 경화 고탄소 광을 사용하여 절대 부러지지 않고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진 대문이라고. 그래서 거대한 코끼리가 한 마리가 이걸 들이박아도 절대 부셔질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이야.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부실 수 없단다. 어라? 어머! 힘 조절을 또 잘못했네. 아, 미안 여보. 나 오늘 세일이라 빨리 마트에 가봐야 돼서 이번에도 수리 좀 부탁할게요. 미안. 저요 아빠, 내 말이 맞죠? 도대체 이번엔 그럼 고탄소광 말고 어떤 소재로 바꿔야 안 부셔지는 거지? 아, 그래. 티타늄으로 가자. 티타늄. 티타늄 소재로 문을 바꾸는 거야. 응? 아빠,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해요? 아니, 지구상에서 못 구하는 건 없어. 아빠 사러 갈게. 티타늄.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정상은 아니란 말이야. 아무리 봐도 천생연분이야. 천생연분. 아이, 진짜 급해 죽겠는데. 저 형은 아직도 저러네.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. 에이, 저 형이 또 도망자서 또 도망. 아, 저 양반 또 저러네. 아,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미치겠구만. 어? 아, 아저씨들 무슨 일이에요? 아, 저는 여기 상가 건물에 사는 사람인데요. 아, 최근에 여기 상가 주인이랑 여기 건물 주인이랑 주차장 자리 때문에 싸웠는데, 그 뒤로 건물주 할아버지가 심술이 잔뜩 나가지고 아무도 주차장도 못 쓰게 한다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자기 차를 저렇게 떡하니 세워놓은 거 있죠? 견인차를 불러서 신고하면 되지 않아요? 아, 저도 신고를 해봤죠. 아, 그런데 개인사유지에는 마음대로 견인을 못한대요. 뭐라고요?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담? 저기 건물주 할아버지 나오시네. 저기 할아버지, 저희가 진짜 죄송해요. 아, 진짜 차 좀 빼주세요 제발. 끌끌끌, 절대 싫어. 그 상가 주인이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요. 아니, 그러면 저희는 무슨 잘못이에요? 알바요, 내 건물인데 내 맘이야. 할아버지, 그래도 이건 아니죠. 그냥 빼주세요. 응? 아줌마는 뭐야?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! 어우, 깜짝아! 아니! 할아버지, 본인 화 때문에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맙시다. 알겠죠? 대답! 미안! 아유, 그러면 할아버지 차는 여기다가 둘게요. 어? 아이고, 내 괜한 오지랖 때문에 세일이 늦겠어. 빨리빨리. 어? 그러니까 돈을 갚으시라고. 아이고, 이러지 마.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. 시간을. 아이고, 어?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갚았으면 좋았잖아. 저기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예. 어? 아줌마 뭐야? 어머. 아, 내 휴대폰. 아, 내 휴대폰 다 깨졌네. 아, 아줌마 지금 영업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. 아, 그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겠네요. 제 휴대폰 물어주세요. 아따, 아줌마 그때 가리가 상실했어요.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요. 예? 가던 길인데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. 힘없고 약한 할아버지를 괴롭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?
아,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 명이 한 명 괴롭히는 거거든. 비겁하잖아. 아, 나 진짜 아줌마라서 좋게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. 이야! 이씨. 아줌마 뭐야? 얘들아! 이 아줌마 뭐야? 덤비! 감히 내 동생들을! 우와, 저거 봐! 우와, 저 아줌마가 다 날려버렸어. 아니, 형사 양반! 저 아줌마가 그냥 나한테 주먹을 휘둘렀는데 어디 자동차에 치인 것처럼 내 몸이 엉 하고 날아가 버렸다니까. 아, 그래 형사 양반. 주먹 CCTV 돌려봐. 아저씨들 뭐 조용하시고. 주변에 CCTV가 없었어요. 그러니 목격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마야, 그 현장에서 뭘 봤는지 알려주겠니? 저 아줌마가 이렇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저 아저씨들이 막 날아갔어요. 그래? 이게 말이 되나? 아이고 아이고, 수고가 많으십니다. 저기 저도 그 현장에 그 지나가던 사람인데요, 그게 무협소설이나 영화에만 나올 내용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? 얘들아, 저 아줌마가 막 아저씨들 날려보냈다거나 뭐 그랬다는 거야, 혼자서? 네! 아이, 너희들 아무래도 영화나 만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. 그러면 저 아저씨들이 왜 저렇게 다친 건데요? 제가 봤는데 지들끼리 막 치고 막 싸우던데요? 에? 무슨 소리야? 아니야!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! 내가 이렇게 맞았다니까! 형사님! 아팠어. 누가 봐도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평범 아줌마가 아, 저 아저씨들을 어떻게 20대1로 이겨요? 네? 말이 됩니까? 여보, 빨리 연하자, 연하간 척해, 연하자, 연하간 척해. 맞아요.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아줌마가 누굴 때리겠어요. 너무 무서워. 억울해. 여보, 이번에도 큰일 날 뻔했잖아. 그러니까 힘 좀 숨기라니까. 아니 그런데, 아이 저것들이 한 명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떡해. 아 맞다, 오늘 마트 세일. 아 여보 어쨌든 고마워, 나 가볼게. 아휴, 진짜 못 말린다니까. 어, 세일 코너. 아, 그 깡패들 때문에 그래도 세일하는 샤프라도 있어서 다행이다. 아휴. 제짱! 저것마저 놓치다니! 이대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! 놓쳤어, 놓쳤어! 뭐야, 마트 앞에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? 어? 아니, 이게 도대체 뭐야? 뭐지? 마트 앞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해?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? 아줌마, 여기서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거예요? 뭐야, 처음 보는 아줌마구만. 이건 주말마다 하는 챔피언십 마트 팔씨름 대결이야. 팔씨름 대결?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아줌마들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지. 팔씨름 챔피언 자리를 지키면 매주 마트 상품권 30만원을 주고 있어. 그래서 전국 각지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강의 아줌마들이 모여 팔씨름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. 30만원? 하, 더 단단한 문으로 수리해보는 거야. 도대체 아빤 10만 센 롤랜드 고릴라 같은 엄마가 어디가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? 맞아요, 아빠 협박당한 거 아니에요? 연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그럴까? 너네 엄마를 처음 본건 15년 전이었어.
주말에는 마트를 안 오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와, 저게 팔씨름 경기가 한참 진행 중이네요. 아라타타타! 어머, 아이, 괜찮으세요? 아이, 그건 반칙이잖아요. 이기기만 하면 성땡이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? 아줌마, 누가 봐도 반칙이겠지만 룰에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. 이 마트와 팔씨름 대회가 왜 유명하지 않아? 어떠한 수법을 써서라도 팔만 넘기면 이기는 게임이라서 그래. 단순히 힘으로만 할 수 있는 대결이 아니란 말이야. 여기서 많은 아줌마들이 목숨을 잃었어. 뭔 소리지? 네? 이런 것도 반칙을 쓴다고요? 이게 대회라고요? 아, 참나. 아,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정정당당히 싸워서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요. 아줌마, 정말 이 팔씨름 대회에 참가하겠다고?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. 그래도 할 거라고? 그래도 할 거예요. 이 여자, 다른 아줌마들과는 사뭇 눈빛이 달라. 보통 아줌마가 아니다. 뭔가 챔피언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구만. 좋아, 그러면 난 위험해도 모르는 일이라고? 게임 룰을 설명해주지. 앞에 보이는 3대 천왕을 쓰러뜨리면 챔피언이 되는 단순한 게임이지. 그래, 저 사람은 팔씨름 대회 3대 천왕 한 명인 문지기 질풍맞춘순 아줌마. 저 아줌마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도 봤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기한 방법으로만 승리하지. 단순하네요. 그러니까 3대 천왕을 쓰러뜨리면 된다는 거죠?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. 나는 15년 전에 엄마랑 사귀고 있었지만 힘이 센 너희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항상 헤어질 궁리만 하고 있었지. 오늘은 꼭 헤어지자고 말해야겠어. 엄마는 그때 당시 한창 젊고 몸이 전성기 때라 지금보다 100배는 더 강했지. 미호야, 왔어? 그래, 사귄 이후로 웬일이야? 네가 날 부르고 방역이 넘치는걸? 사실 말이야, 너랑 해요. 자기야, 오늘은 반으로 한번 접어줄까? 히히야, 커플이네. 부럽다. 이야, 그림 좋은데. 아니 좋진 않네. 저기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일이냐니, 알면서 내 성격 까먹었어? 형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말이야. 갖고 있는 돈 다 내놔봐. 아니면 네 여자친구가 아무튼 네 여자친구를 어떻게 할지 몰라. 뭐야, 너 뭐야? 사람 아니지? 실례했습니다, 외계인님. 죄송합니다. 가볼게요. 정말 나쁜 애들이다. 그치? 말할 수 없이 너 진짜 했다가 나도 그렇게 반으로 접어주고 살아나고 말 거야. 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건가? 자기야,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? 그래, 오늘은 반으로 접는 거 그만하자. 그럼 자기야, 우리 데이트 한번 하러 갈까? 무서워. 진이시여, 제발 벼락이라도 떨어뜨려 제 여자친구를 죽여주십시오. 헤어지고 싶어요. 너무 무서워요. 뭐야? 간지러운데? 무슨 일이 있었나? 신님! 독된 백만 볼트를 했어요! 저건 사람이 아니야! 간지간지러운데?
여민 씨! 오늘 뭐 할까? 어제와 맨날 죽이겠지만 혹시 몰라. 그래도 용기 내보자. 우리 헤어져. 절대 안 돼. 헤어지자고 하면 죽을 거야. 미안. 계속 사귀자. 그래? 진짜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. 나만의 큐티볼.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하게 된 거지. 하하, 참 로맨틱하네요. 그거 범죄 아닌가요? 뭐가 됐든 이제 난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지. 그럼 된 거 아니야? 어쩌다 보니까 운을 다 수리했네. 얘들아 튼튼해 보이지? 3, 2, 1 경기가 시작되었어. 이 아줌마들 괜찮을까? 이게 다야? 뭐야, 꼼짝 안 하잖아. 하지만 힘이 세도 반칙에 당할 수 없을걸? 단번에 끝내주마. 물에 뿌리기! 어? 뭐야, 그래도 꼼짝 안 해? 힘을 안 된다면 나와라 나의 아줌마들이여! 나에게 조금 더 힘을... 뭐야, 한 명이 더 달라붙었는데 그래도 꿈쩍을 안 해? 봐줄까? 말까? 내가 패배하다니! 안 돼! 아니 뭐야, 저렇게 단번에. 하지만 다음 3대 천왕인 챔피언의 수와 육아 교수 조광숙 아줌마를 이기긴 힘들겠지. 조광숙 아줌마의 그 스피드와 파괴력은 챔피언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니까 말이야. 조광숙 교수, 최근에 혹독한 훈련으로 인해 몸집이 더 커졌어. 덩치만 봐도 담미어 아줌마가 질 확률은 99%야. 또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겠구만. 저 아줌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. 지금이라도 말려야 되나? 응? 뭐야? 조항수? 아니, 당신은 이 어머니? 뭐야, 나와 붙어보겠다는 거예요?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졌습니다. 어머님. 이 아줌마 정체가 뭐야? 조왕숙 선생님을 손 한번 잡지 않고 무릎을 꿇게 했다고. 정말 대단해. 정했다. 잉여마트 팔씨름 챔피언 박격포 아줌마, 전설의 인물을 오늘 보게 될 줄이야. 이 아줌마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3대 천왕 2명을 이겼겠지만 최종 보스 이 박격포 아줌마를 도전해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. 뭐야, 당신 아줌마 맞아? 그게 무슨 상관이야? 내가 여자로 가면 여자인 거지? 이상하네. 이 대회의 챔피언이 남자였다니. 이 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. 내가 부숴버리겠어. 안 넘어가. 아, 이건 여자의 힘이 아니야. 당장 도와줘! 저 아줌마 사람이 아니야? 티타늄문이라면 아무리 당신이라고 해도 절대 못 부술걸? 야호! 발씨름 대회에서 마트 30만원을 얻었다! 야호! 이번엔 어떤 문을 구하지? 다이아몬드? 이번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문이다. 이건 부셔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. 그냥 온다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, 이 정도 문은 못 펼칠 줄 알았어.
이번엔 깊이 있고 변비용 화장실 부수지 못하는 문을 만들겠어! 우리 집은 언제 대문이 생길 수 있을까? 이러다가 도둑이 들겠어. 에이 괜찮아. 엄마가 있어서 도둑도 무서워서 못 들어와. 아, 어머 영자야 진짜 오랜만이다. 어머 설마 너 미숙이? 어 나 미숙이. 어머 기집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고쳐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다. 너도 마찬가지거든. 그나저나 미호는 얘는 고등학생 때랑 늦는 건 항상 똑같네. 얘가 힘도 센데 오지랖도 넓어서 그래. 맞아 얘는 같이 H.O.T. 오빠들 팬미팅에 가기로 했으면서 왜 이렇게 늦어? 어 그러니까 말이야. 에이 진짜. 어? 아 얘들아 미안. 길 가다가 불량배들을 불쌍한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 있지. 허? 그래서 저렇게 우주로 보내버린 거야? 넌 어쩜 그렇게 힘이 세니? 별 말인데 뭘. 맞아 어쩜 기집애가 그렇게 응? 힘이 셌었는지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하려나? 어머 지진이야? 뭐 무슨 고릴라가 뛰어오는 건가? 어? 저건 미호? 아 간만에 근육 빵빵되고 좋구만. 아이고 아가씨 고마워요. 정말요? 아니 미호야 무슨 일이야? 아 미숙이 아니야. 아 그게 별건 아니고 할아버지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있길래 내가 차를 던져준 것 뿐이야. 넌 언제 봐도 힘이 세구나. 누구? 뭐? 나 영자잖아. 영좌! 아, 난 영자인지 몰랐잖아. 진짜 못 알아볼 뻔.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쳤네. 얼마나 들었대? 이어? 허민 나만 느낀 게 아니구나. 얼굴 좀 봐. 그런데 그 미호야, 너는 여전히 힘이 세구나. 아, 그러니까. 아. 그렇지. 그런데 내가 오지랖이 좀 넓니? 아, 그래서 좀 피곤해. 완전 우리 동네 영웅이야 영웅. 예, 너 그 힘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도 도우는 거는 정말 좋지만 돈을 한번 벌어보는 건 어때? 돈? 아마추어도 참가할 수 있는 동네 역도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고. 동네 역도 대회? 아이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나가. 아니지 너 아까 차 드는 거 보니까 그냥 우승하겠지만. 맞아 우승 상금이 무려 1억이래 1억. 뭐? 1억? 이런 미친. 갑자기 우리 아내의 몸이 벌크업이 되었지 않나. 다이아몬드 문 따위로는 우리 집 대문을 지킬 수가 없어. 이번엔 비브라늄, 티타늄, 베데락 재질을 섞어서 만들어야겠어.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제일 단단한 문으로 만들어야 돼. 이 정도면 됐군. 여보 나 다녀올게. 아유, 저 아줌마 뭐야? 집에서 밥이 나올 것이지. 저기요, 저도 참가하려고 온 거거든요. 아줌마, 역도 들다가 허리 부러지지 말고 집에 가슈. 신경 쓰지 마세요. 하, 이번 대회는 진짜 개나 소나 아줌마는 다 참가하는구만. 아유, 수준 떨어지기 말이야. 어? 네 어머니? 응? 주황숙 선생님 아니세요? 아, 네. 아, 전화는 죄송했어요.
아이 뭐 이미 지난 일인걸요. 그나저나 선생님도 참가하시는 거예요? 아, 다행이네요. 여자는 저 혼자일 줄 알고 좀 외로웠었는데. 아, 네. 아니 그런데 이번엔 역도 선수들도 많이 참가했어. 우승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저기 덩치 큰 사람 보이죠? 저 사람은 한국의 헤라클레스 왕역도 강력한 우승을 보죠. 작년에 300kg까지 들면서 우승했어요. 왕역도. 어 그렇구나. 아, 대회 시작하기 전에 몸 좀 풀어야겠네. 연습 좀 해볼까? 리 어머니, 여기가 대회 시작 전 몸 푸는 곳이에요. 오 그렇군요. 일단 앞에 있는 건 무거워서 못 드실 테니까 저기 옆에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시죠. 못하겠어. 엥? 뭐지? 가벼운데요? 어? 이게 무겁다고?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? 저 여자 정체가 뭐야? 저거 500kg를 왔다 갔다! 왜 가볍네요, 그쵸? 괴물이야! 괴물... 됐어. 우리 아내가 사람이라면 이건 절대 부수지 못할 거야. 아빠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. 저 2023년 하계 동네 역도 서바이벌 쇼 하겠습니다. 왜? 1단계는 100kg를 들어올리면 다음 단계인 200kg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모든 역도를 들어올려 생존하세요. 100kg쯤이야. 한 손가락으로 들지? 아니! 한미호 선수! 손가락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! 파워가 대단한데요? 아이 뭐 이 정도는 껌이죠. 자 이번에는 300kg! 강력한 우승 후보 왕옥준 선수와 그에 맞서는 조왕숙 선수 그리고 한미호 선수! 자 이제 들도록 하겠습니다! 영차가 안 돼! 자 이렇게 300kg을 든 왕옥준 선수와 담미호 선수가 결승전으로 올라갑니다! 역시 미호 어머님이에요! 결승전까지 가다니! 아, 고마워요. 좋아 좋아 질투나 질투가 난다고! 역시 사람이 아니야. 아까도 300kg를 한 손으로 들었어. 난 매일같이 운동하고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노력도 없이 힘이 저렇게 세다니. 나 너무 억울해.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아줌마가 우승하긴 냅둘 순 없어. 마지막 결승전일 텐데 꼭 왕옥두 씨를 꺾어주세요. 긴장되시죠? 자 이거 하나 드시고 하세요. 아, 별로 긴장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고마워요. 저 모두들 기대하던 결승전입니다. 이번에 들어올릴 무게는 무려 1000kg!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? 아줌마 집에 가서 애들이나 돌보시오. 이런 데서 힘쓰지 말고. 하!
그런 물근역으로 뭘 뛰겠다고. 허리 다치지 말고 당신이나 쉬세요. 자 그러면 들어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? 머리야. 왜 이렇게 어지럽지? 머리야. 뭐야? 아무도 없네? 벌써 저녁? 역시 왕옥두 씨 우승할 줄 알았어요.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에? 저 아줌마도 정신 차렸나 보네요. 그러네요. 리 어머님, 갑자기 역도를 들다가 나약하게 쓰러지시면 어떡해요? 설마 당신 나한테 음료 줬던 거? 몰라.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증거 있어요? 없죠? 저 가볼게요. 그래, 뭔가 피곤해서 그랬겠지. 괜한 의심하지 말자. 집에 가자. 여기가 지구란 곳인가? 뭐야? 당신 누구야? 나는 암흑 도적단 다크메터의 수장, 우주의 패자 오로스다. 뭐라는 거야?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 이 외계인아! 나는 온 우주를 휩쓸고 다녔다. 다른 행성을 다 파괴하고 파괴해도 나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. 그러다 내가 정복한별에 사는 한 예언자가 나와 대등한 싸움을 즐길 수 있는 자가 지구에 있다고 하더군. 그래서 먼 별나라에서 20년을 우주선을 타고 왔다. 강한 자가 이 지구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죄다 애송이들 뿐이군. 그러니까 지구를 침략하러 온 외계인이다 이거지? 강하군. 드디어 인나와 대적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은 건가? 그 예언이 맞았어. 나의 따분한 삶을 자극시키는군. 개방을 풀어야겠어. 지나치게 강대한 내 파워를 봉인하는 역할을 했던 갑옷이 지금 부서졌다. 내 비장의 공격을 보여주지. 메테오리 버스트! 해치웠나? 시끄러. 제잘제잘 말이 많네. 다 끝난 거냐 싸움은? 꿈쩍 안 한다고? 이 여자에게는 내 전력으로 부딪히고 싶어졌다. 시끄러워. 진심 펀치. 여자 뭐지? 나는 진 건가? 예언이 정말 맞았어. 예언대로 대등한 승부였나? 아니야. 저 여자 강해도 너무 강하다. 드디어 완성했어. 비브라늄, 티타늄, 베드라 재질로 만든 일명 다미온을 절대 못 부수는 문? 아! 저 죽나! 역시 역도 대회 이런 걸 착각하는 게 아니었나? 이런 거짓 생각이 들지 내가.